안녕하세요. 돼지저음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음통이에요. 오늘은 13개에 11개, 11개. 어, 잠깐만요. 11개라고요? 아니.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15번부터 24번까지는 그림이고 나머지 6번 뭐야? 어이? 투명한 길 6번. 아! 맞다! 독볶음볶음! 거기서! 거기서 하나를 안 얻었구나! 독볶음볶음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안 얻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거를 빼먹다니. 다시 가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빼먹고 왔어요. 어디였지? 독볶음볶음이 여기 저기였나? 여기 밑이었나? 헷갈리네. 여기 밑인가? 아, 독볶음볶음이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와, 발효해, 내려가라고! 아유, 블럭블럭! 띵! 여기 맞을 텐데, 여기 맞다! 모자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어디요? 검은 어딨어? 어딨어? 어딨죠? 어딨죠요? 아, 저기인가 보다. 저기, 회전하는 발판. 아, 저기다. 오호! 와! 아우! 와우! 아, 괜찮아요. 맞아도 돼. 그럴 수 있어? 맞아. 아, 괜찮아. 잠깐만요. 잠깐만, 휴식. 저기, 근데 어떻게 가? 저기 어떻게 가지? 아니, 독이 너무 더럽거든요, 이거. 이거 너무 더러운데?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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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을까? 우후, 아야아야 아요 아요 아이고 아이고 모자가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점프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후이히 한 다음에 슈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해야 돼요. 잠깐 기다렸다가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후이히 오호! 아 뭐야 투명한 길이 있었잖아? 어? 빵빵빵아! 했다! 해냈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뿅뿅뿅뿅뿅! 자 이제 진짜 다 됐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에 14개의 파문을 뽐! 어? 아 저거 그랜드문 빼고지 맞다 그럼 11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림은요 먼저 폭포왕국으로 갈 거예요. 폭포왕국으로 갈 건데 폭포왕국 갑니다. 우후. 자 이제 폭포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면은 요거 같은데 그죠? 요거 같거든요. 요건데 저기 아이고 저기랑 싸웠던 데 있잖아요. 걸로 가야 된대요. 여기 꼭대기 뾰뾰뾰뾰뾰뾰뾰 마담 부르드라고 하네요. 그 멍멍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요 위로 가야 되는데 아 요로 가야 된다. 고저차가 없어요. Y축이 없단 말입니다. Y축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끝에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우와후! 우와! 여기 끝인 것 같은데? 여기 맞다, 여기다. 여기서 그냥 꽝! 어? 꽝! 어? 여기가 아닌가? 자, 보세요, 여러분! 산맥이 두 개가 있고 멍뭉이가 저 멍뭉이 이름은 뭔지 궁금하구만요.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요쪽인가? 자 산맥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맞잖아. 아 여기구나 여기. 우와후 우와하 우와
와우.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다음은요? 두 번째 옆이 어디죠? 여기 폭파왕궁 옆이 어디였죠? 어쨌든 폭파왕궁 옆에 있는, 아 이거 넣는 거. 아 이거 하나씩 넣어야 돼가지고 이거 그림 타고 가면은 굉장히, 아 맞다, 근데 꼭 그림 타고 갈 수 있나? 그림 타고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 위에 떠있는 작은 섬. 그래, 저거 비행기 타고 안 가고 그림 타고 가면은 되게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호호호호 하면서 날아가면은 가다. 어디지? 무슨 왕국이지? 눈왕국이다, 눈왕국. 어? 눈왕국 됐다. 눈왕국. 눈왕국으로 왔습니다. 추워요 마리오, 추워요 마리오. 야 춥니? 추워도 조금만 참으렴. 지금 그러면은 이제 눈왕국에서는 그림이 요거였거든요. 요건데, 요거는 보면은 가장 아래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바운드볼 서킷으로 내려가면은 정면에 이런 장식이 보인대요. 장식 위로 올라가자. 일단은 요 길로 가야겠지? 얼음 유물 위? 저기서 내려가가지고 저기를 찾는 건데, 여기도 또 숨겨진 그 그림 통로가 있었을 텐데, 그림 통로 가는 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던 거. 저거다, 저거구나! 아, 저거네, 저거다! 저거예요?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저번에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맞나? 저기 진짜 맞나? 저기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저기를 올라가려면은 저기 위에 있다고요? 밑에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 그랬는데, 아 슬라이드를 지나가가지고, 그래 여기가 아닌 거지. 아 저거네, 저거. 아 저거였네, 저거. 호호, 요거였구만, 요거. 그렇지, 저기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으니까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아호, 와호, 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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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 이거 맞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냐? 여기. 그래, 한 번에 모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다음은 어디냐? 버섯왕국이구만. 버섯왕국으로 가다. 버섯왕국에서는 그거였어. 정원이었어요. 정원이었던 것 같아. 잠깐만요. 그림 한번 보자. 뾰뾰. 자, 여기서요 보면요, 버섯왕국에서는 여기 보면요 보이시죠? 저기 보라색 저거 두 개는 뭐지? 어쨌든 네 개 입구 중에 하나에 있다는 것이 되니까 네 개 엉덩방아꿍 끼워보면 되겠죠? 오토바이 어딨어? 오토바이 어딨냐고? 신문물 오토바이 주십쇼. 루이지 또 날라다니고 있다. 호호. 여긴데, 저거 별 모양은 뭘 표시하는 거지? 바로 찾았다. 그냥 찾아 물었고요. 바로 그냥 또 오토바이 타고 호수왕국으로 가는 길로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가니까 훨씬 편하구만. 그림 타고 다니니까 편해도 그냥 편한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편합니다. 잠깐만, 누당국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림이 여기 말고 또 딴 데 또 있었나? 딴 데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찾기 힘드니까 그냥 넣고 그냥 배 타고 가죠. 그럼 이제 지금 3개 찾았어요. 7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로 가지? 폭포왕국 옆에 모래왕국에는 없네. 모래왕국엔 없어요. 호수왕국 있다. 호수왕국으로 갈게요.
물광장 아래층에 기둥, 물왕장 아래층에 기둥이 있대요. 물광장 아래층에 기둥으로 가면 되는데. 마리오? 마리오야? 너 이제 왕이 된 거니? 물광장 입구 뾱뾱뾱뾱 날라가가지고 사진부터 한번 보자. 사진이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 걸까? 자, 보면요. 이건 것 같은데? 물광장 아래층에서 기둥. 3시 방향이 있어요. 물광장 아래층에 기둥. 물광장? 물광장이 어디야, 근데? 물광장? 요 기둥은 아닌 것 같은데? 물광장 아래층에 기둥. 위쪽으로 하나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쪽으로 하나 올라가자. 여기? 아닌데?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호수왕국 물광장 아래층에서 기둥을 보고 똑같은 위치로 가세요. 물광장 아래층에. 물광장 아래층은 여기인가? 요호! 호호!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정말 깊다. 그래, 여기 그 피노키오 대장 있는 데잖아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하, 이럴 수가. 잠깐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는 건 금방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마리오야 어느 세월에 내려갈래? 너 숨 막혔으면은 여기 어떻게 내려갔었니? 그러게, 이거 숨 막혔으면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내려갔을까? 오, 전혀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 여러분, 저게 그게 아니라 이거였네요.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 바로 옆에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아, 어쩐지 없다 했어. 요거구나. 요거네. 요거 여기 사이. 아호! 와우! 달나라 뒤편에서 발견한 보물사진 꾹! 됐다. 아이고, 그림 타고 갈걸 그랬나? 여기 그림은 어디로 이어져 있지? 여기 그림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여기였나? 어디였지? 호수 발코니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림 있던데 전부 다 그게 있거든요? 그렇지. 호수, 바다 왕국으로 가는 거다. 그래, 바다 왕국으로 가라. 바다 왕국. 바다 왕국에는 남동쪽 부근의 두 기둥 사이. 남동쪽 부근의 두 기둥 사이. 남동쪽 부근에. 올라가. 이게 그, 아이고. 피치야, 너 집에 돌아간 거 아니었니? 다시 또 왔네. 바다 왕국 남동쪽이면은 잠깐, 남쪽은 요쪽이고 동쪽은 요쪽이다. 그러면 남동쪽의 기둥, 남동쪽의, 아, 잠깐만요. 사진부터 보자. 어느 사진이지? 요거구나. 아, 요거네. 먼저 힌트세에서 저기서 절로 가라. 아, 남동쪽에 기둥이라는 게 저 소리였구나. 자, 요쪽으로 순간 이동해보자. 바로 그냥 마지막 장소로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기둥을 찾자. 기둥이 어딨지? 기둥이, 여러분 기둥 보신 분 계신가요? 기둥 찾습니다. 기둥 찾아요. 아, 기둥 찾아요. 기둥이 어딨지? 남동쪽에 있다 그랬는데. 잠깐, 힌트새가 어딨어? 힌트새 여기 있지. 그렇지, 힌트새에서 그림대로 찾아가보자. 힌트새 어딨어? 힌트새, 아, 반대쪽이잖아. 힌트새에서, 힌트새가, 그래, 힌트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로 찾아간 다음에, 카메라에서 뭘로 가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저건 것 같아요 저거.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두 기둥 사이 이건 것 같은데? 딱 봐도 이건 것 같은데? 호호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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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뭐지? 맞는 것 같은데? 봐봐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남동쪽의 두 기둥. 이 기둥이 아닌가? 이 기둥이 아닌가? 이 기둥 여기밖에 없는데요? 아니, 저기도 있다! 아! 저거구나! 저 기둥이구나! 아, 저기네, 완벽하네. 저기네, 저거요, 저거, 저거. 뭐야, 방금 뭐지 나왔어? 지나갔는데 뭐지 잘못 봤나? 요거구나 요거 요기 사이. 와하우 어? 와하우 어? 와하우 어? 기둥이 이거 맞는데 기둥이 또 어딨어? 기둥이 또 있는 데가 있나? 뭐지? 파라솔을 찾아야 돼. 파라솔 파라솔 3개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파라솔 3개 있는 데가 저기고. 아이 뭐지 어디지? 저기도 기둥이 있네? 혹시 남동쪽이라 그랬는데? 남동쪽이면 요쪽이거든요? 아 여기 남서쪽 아니야? 요쪽엔? 아닌데 요쪽이. 아! 나 왜 남서쪽에 가 있었지? 아 남동쪽 저쪽인데? 잘못 가 있었네. 잘못 가 있었네. 잘못 가 있었네요. 남동쪽에. 남동쪽이면 요쪽이잖아. 대굴대굴 계속 쪽으로 날아가가지고 보물을 찾는 듯한 느낌으로. 보물찾기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도 보물을 찾아서 쪽지 같은 걸 선생님들이 숨겨놓죠. 아 여기네. 바로 여기구만. 우와 선생님들이 쪽지를 숨겨놓잖아요. 근데 제 기억엔 저는 보물을 그렇게 많이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림 있는 데 없나? 그림 있는 데가 없던가? 오디세이 타고 가야겠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다섯 개 찾았나요? 다섯 개를 찾은 것 같고 이제 뾰후 두 개 또 넣어주고 빵빵 범 여섯 개 찾은 건가? 하여튼 좀 많이 찾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달나라 더 뒤편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폭포 찾았고 호수 찾았고 수방국? 수방국은 없어. 수방국은 없고 구름왕국 가자. 구름왕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왕국도 있고 구름왕국에서는요 분화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요. 방향은 서쪽이 아닌 바닥에 무늬를 보고 찾아야 된다. 사진을 먼저 보자. 그래. 구름왕국의 그림이 뭐지? 요거 말한 건가? 이거 말한 건가? 이거 말한 건가? 아, 바닥에 무늬를 보고 찾으라는 게 이 소리구나.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위가 시커멓고 밑이 하얗잖아요. 저거만 일단은 찾자. 그래. 위가 시커멓고 밑이 하얀 거. 그 두 선을 찾는 거야 먼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것이오. 아 여기 요거 말한 거구나. 아 이렇게. 일단은 여긴가? 인가? 위 시커먼 게 어느 게 시커먼 걸까? 일단은 여기가 시커먼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시커멓고 여기가 하얀 거다. 아 여기가 하얀 거네. 그러면은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요쪽이구만 요거구만. 여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짜자자자 호호 여스. 바로 그냥 찾아 물었다. 구름왕국에서는 또 그림이 없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지? 세 개 남은 것 같은데? 바다 찾았고, 눈 찾았고, 구름 찾았고, 도시 안 찾았구나. 도시랑 요리랑 빼앗긴 왕국 이렇게 세 개 남았네. 범. 한 번에 그림으로 이동해서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자. 다음은
잃어버린 왕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 먼저 갈게요. 잃어버린 왕국은 지도에 잡혀인 C4로 가라. C4로 가라고? C4가 뭐지? 지도에 좌표도 있었나? 지도에 좌표도 있었어? 제 오디세이어 보이세요? 지도에 좌표도 있었어? 어디? 아 있네 진짜? C4 C4 C4면은 여긴데? 여기 아니면은 여기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이건가? 아 요거 말한 거구나. 오, 와 이거 뭐 찾아가라고? 어이가 없네. 또 찾아가라고? 그래 일단은 가보자. 저 끝에 붙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C4 여긴데? 이게 요기 끝부분인데? 아 요기 말한 건가? 요렇게 생긴 거였는데? 잠깐만요. 요렇게 생긴 구석을 찾아라. 모서리를 찾아라. 오케이. 여기 요거다. 요건 같은데? 하하! 아니었다. 요건가? 요거 같은데? 하하! 아니었다. 풀숲이 조금 가려져 있는 그런 곳. 호호! 아니었다. 요건가? 호호 아니었다. 아 요거다 요거 여기다 여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예 찾아 풀었다. 다음은 어디냐? 다음은 바로 요리 왕국으로 가버리도록 하죠. 요리 왕국 다음에 빼앗긴 왕국 가면은 다 찾는 거거든요. 다 찾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고 말씀하셨던 무시무시한 발라라 더 뒤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진지하게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9999개를 모으고 가야겠지? 돈을 모아서 9999개를 모아서 가야겠지? 일단 요리 왕국으로 가자. 정말 길었던 마리오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999개를 모으나 했더니 이제는 시원씁쓸할 정도로 벌써 다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모아야지. 맞아. 그리고 또 엄청나게 어려울지도 몰라. 달나라 더 뒤편이요. 엄청나게 어려울지도 모르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인데 여러분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을까?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틀린 거 잘 찾으셨어요? 그 매지가이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뭐지? 1분만 더 볼게요. 1분만.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커닝을 해야겠구만. 요리 한국에서는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두 번째 기둥 옆에. 아 그렇네. 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없죠? 여기에는 파란색 저거 포크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포크. 와 세상에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게 났네. 뭐야 왜 갑자기 오프라인 됐어. 와이파이가 떨어졌나봐요. 아 이럴수가. 여기 두 번째 기둥 요거 하하이 땅 아쭈후. 됐어 이제 마지막 깡깡 마지막 빼앗긴 왕국만이 남아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워문. 이 파워문을 찾게 되면 버섯 왕국을 가가지고 빠져 파워문을 하나 더 받아야 되고요. 그 파워문을 받으면 일단은 얻을 수 있는 모든 파워문들을 다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인데요. 돈을 모아야겠죠? 돈을 모으려면은 저거 할까? 풍선 할까? 빼앗긴 왕국 맞아.
그거 할까? 아이 간다. 난다 나라. 마지막 파워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왕국. 자, 여기는 사진이 뭔지 한번 보자. 빼앗긴 왕국의 사진은 요건 거 같은데? 그쵸, 요건 거 같죠. 멍멍아, 너 참 꼬리가 귀엽게 생겼구나, 멍멍아. 저기 뭔가가 솟아 올라온 게 있는데 다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아, 요건가? 요건가 아닌데? 오디세이오부터 계단을 올라가는 길로 가기 직전? 올라가는 길로, 아 이건가 보다. 아 여긴 서쪽인데. 근데 올라가기 직전 요건가? 오, 아 여기네. 와 세상에.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찾을까? 됐어요 여러분, 다 찾았어요. 이제 봐봐요, 탈라라 뒤편. 그렇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버섯! 버섯 왕국으로 갈 겁니다! 뿜! 그러면은 제가 사야 될 파워문의 개수는 하나를 더 받는다고 치면은 959개니까 40개를 더 사야 되네? 아! 40개를 더 사야 돼요. 40개를 더 사야 된다! 40개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 왕국에 가서 무엇을 하러 왔냐? 맞아, 나머지 마지막 파워문을 받으러 왔거든요. 아까 왔을 때는 어차피 못 받았구나. 아 이거 대굴대굴 굴러.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 파문인데 불러와서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 맞아. 아 마리오, 내가 돌아왔다. 임금님 복장을 하고 왔다. 마리오님 정말 놀라요. 모든 성과를 달성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달성한 성과는 사진 박물관.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짜잔, 마지막 파워문 획득! 두둑! 버섯 왕국 시민들은 들으라, 내가 바로 마리오 킹이다! 킹 오브 더 마리오! 호! 자, 내가 얘들아! 내가 파워문 다 모았어! 얘들아! 내가 파워문 다 모았다고! 파워문을 599개를 맞춰야 되니까 잠깐만 봅시다. 저 친구한테 흉치 살 돈만 합쳐도 몇만 원이 넘을 텐데 정말 저 친구 부자가 됐을 겁니다. 부자가 됐을 거라고요. 40개, 이제 단 40개만 구입을 하면은. 잠깐만, 근데 달나라 더 뒤편에서도 파워문을 주나? 달나라 더 뒤편에서도 파워문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달나라 더 뒤편에서도 파워문을 주나? 모르겠다. 아이 모르겠다. 어떡하지? 999개를 그래도 맞춰 놓는 게 좋겠죠? 999개를 해야지 뭐지? 뭔가 진짜 엔딩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은 10개를 사가지고 지금 있는 거를 20개를 사두고. 뿅! 피치성에서 쇼핑! 빨리 해주세요 빨리!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999개를 맞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나라 더 뒤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마리오 안녕 그럼 오늘 또 가자. 꽝.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